서머너즈 워 어떤 게임일까? 최신 광고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사는 고라니입니다. 이번에 만들 피규어는 방금 광고 영상에서 흠칫했던 미녀 몬스터 오라클입니다. 먼저 피규어의 뼈대를 만들기 위해 밑그림을 그릴 겁니다. 세상 멋있는 캐릭터 연필을 준비해서 다 그렸다! 조금 디테일한 부분만 약간 수정해주고 뼈대가 들어갈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뼈대에 쓸 굵은 철사와 얇은 철사를 준비해줍니다. 얇은 철사로는 얇은 상체의 뼈대를 만들고 굵은 철사로는 튼튼한 하체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충 머리를 만들고 대충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그 다음 호일로 이렇게 하면 뼈대가 완성됩니다. 발판으로 쓸 나무 판자입니다. 이렇게 뼈대를 올려놓고 적당한 크기를 재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태블릿을 흔들어주면 발판으로 쓰일 나무 판자가 나옵니다. 이제 발판에 뼈대를 고정할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쏘지. 하나! 싱겁군. 작업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맛이 가곤 합니다. 이제 뜨끈한 유토... 이게... 뼈대의 유토를 얇게 펴발라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볼륨감에 맞춰서 유토를 붙여 나갑니다. 어느 정도 볼륨감이 형성되면 포즈에 맞춰 자세를 잡아주고 좌우 균형이 맞는지 확인해 줍니다. 좌우 균형이 얼추 맞으면 골격과 근육 외의 살을 붙여줍니다. 몸통 조형이 얼추 끝나 얼굴 조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딱 봐도 망했습니다. 이럴 땐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만드는 게 빠릅니다. 대충 머리를 깎아내고 다시 붙여가면서 작업해줍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잘 만들어서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내가 귀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 뭐든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쉽게 좌절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으니 쉽고 간단한 걸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자존감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머너즈워 7주년 기념 소환진 발판을 만들어 귀가 없어서 외계인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만들면 좀 더 인간다운 외계인이 되었습니다. 몬스터의 의상이 드레스인데 유토로만 표현하기에 너무나 난해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공부 빼고 뭐든지 재밌던 학창시절 쓰지도 않는 연필을 한 세트나 하루 종일 깎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 깎여나가던 연필의 나무 부분이 이 몬스터의 드레스 끝부분과 닮았다는 걸, 그리고 그런 걸 떠올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말입니다. 이 드레스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세종 출신 자연주의 고라니가 한땀 한땀 개고생한 작품입니다. 반대편까지 영상을 찍으면 화가 날지도 모르니까 대충 편집에 힘을 빌립니다. 사람은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머리 외계인이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시 머리털은 중요합니다. 조형 과정은 끝났고 채색 과정은 나레이션 없이 진행됩니다.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서머너즈 워의 오라클 피규어 완성입니다.